1번. x가 0보다 크다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게 맞죠. 그래서 쌤 웬만해서는 로피탈로 풀어버릴 겁니다. 근데 뭐 루트 나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바꿔놓고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뭐 루트 나오는 거는 유리화시키고 나머지 거는 뭐 로피탈 쓰고 뭐 이렇게 해볼게요 쌤이. 자, 똑같이 정리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원래 얘는 2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분모는요 뭐가 있어요? 이거 제곱해버리면 x 제곱 플러스 h 마이너스 x 제곱 되고, 여기에다가 루트 x 제곱 a x 제곱 더하기 h 더하기 x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리미트는 따로따로 정리해도 되죠. 이거 미분해버립시다. 로피탈 쓰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얘는 2의 x 더하기 h제곱, 그 다음 얘는 h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그냥 1 돼버립니다. 어차피 이건 날아가는 거고 맞죠? 자, 그리고 여기 h에 0 집어넣어봤자 얘는 결론적으로 2의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h에 0 집어넣어버리면요, 이건 0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0 안되는 애들은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어차피 0 집어넣어버리면 요건 루트 x니까 x 나오겠죠? x가 0보다 크다니까 그냥 그대로 x입니다. x 더하기 x니까 2x. 그래서 얘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뭐하라? 얘가 지금 fx거든. 맞죠? 그럼 f'x는 미분합시다. 2의 x제곱에 미분 한 거랑 미분 안 한 거랑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자, 그리고 1 집어넣어버리면 2에 곱하기 4 되네요. 그래서 4, 2. 답은 4번입니다. 2번. 함수 fx는 또 식이 나왔고 x가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의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조건은 연속이에요. 연속. 연속이 돼야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하면 아, 얘는 연속도 되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연속성부터 밝힐게요. 자, 연속성부터 밝히면 뭐 극한값 뭐 따로 안 적을게요. x 자극한 함수값 우극한이죠. 그래서 x 20원 값에 여기 x 20원 값 쌤 두 개로 정리하면 x 20원 버리면요 2의 0제곱이니까 1 되고 a 마이너스 8 되네요. 밑에 거는 x 20원 하면요 4 더하기 4b 그리고 마이너스 3a 돼요. 결론 얘들 둘이 같다 이거죠. 그럼 a-8이랑 4 더하기 4b-3a랑 같다는 말이고, 이왕하면 4a-8은 4 더하기 4b다. 뭐 정리하면 4a-4b는 10이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a-b는 3이다. 뭐 이 정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와 같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미분계수 미분부터 해버릴게요. 쌤 우린 미분법을 아니깐요. f'x 미분해버립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그냥 얘는 a 2의 x-2제곱 마이너스 4 되고요. 밑에 있는 거 미분해버리면 2x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당연히 x의 범위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클 때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20원 값이랑 여기 20원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20원 버리면 얘는 a-4가 되고요. 여기 20원 넣어버리면 4 더하기 2b가 되죠. 결론 얘는 a-2b는 8이다 뭐 이런 조건이 나오네요. 요거 두 개 연립합시다.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얘에서 빼버립니다. 빼버리면요 플러스 b만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5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문제에서 두 마리 더 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7, 4번입니다 3번. x가 0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1 플러스 ln x 그리고 fx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부등호로 나와 있고요. 이 값과 아래요.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분모가 지금 어떻게 돼요? 0 됩니다. 맞죠?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겠죠. 분모가 0 되는 식은 없으니까. 그럼 이건 미분하는 거서 그 로피탈 쓰겠다 이거야 쌤은. x가 지금 어디로 갈 때? 2분의 1로 갈 때 로피탈 써버립니다. 그냥 바로. 그럼 얘 미분해버리면요 이거 4x죠. 4x-1.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f'2x예요.
맞나? 아, 이거 x에 2분의 1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2-1이니까 분모 1 생략할게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얘는 2f'1 요거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f'1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미분한 다음 1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지금 원래 식은 반대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냥 바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바로 정리하면, 자, 그냥 바로 미분하고 갈게요.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맞죠? 얘는 f'x고 얘 미분하면 이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x에 1 집어넣어버리면 f'1은 어차피 1, 1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뭐야? 1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로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풀면. 그 원래 풀이 방법으로 정리하는 거는요, 그 본 수업 때 쌤이 다시 더 도와줄 테니까, 일단은 로피탈 이용할 수 있는 건 로피탈 이용해서 푸세요. 4번, 좌표 평면에서 y는 ln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잠시 보여줄게요. 그래프 필요는 없는데, 그래프는 뭐든지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자, 요 점을 우리는 a, 1,0이라 하고요. 이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p, 얘는 t,lnt입니다. 당연히 얘는 y는 lnx죠. 자, AP하고 같은 지점에 있는 Q, 그리고 그 Q는 Y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쌤 여기를 Q라고 잡아도 되겠죠. 맞지? 얘를 Q라고 합시다. 임의로 얘를 Q로 잡고 이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뭐하다 이거? 같다 이거죠. 지금 이 Q의 좌표를 0,ft라고 하자 라고 하면 되겠네. 자, 이때 ft에 대한 극한을 쓰라는 건데 정리 또 합시다. 어차피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길이부터 구할게요. AQ는요. AQ는 자 1에서 0 뺀 거 제곱 1 더하기 0에서 FT 뺀 거 제곱 FT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씌워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PQ는요. 자 T에서 0 뺀 거 제곱 T 제곱 그 다음에 LNT에서 FT 뺀 거 제곱 lnt-ft 전체의 제곱. 자, 요거의 루트고 요거 정리 조금 더 할게요. 얘는 t 제곱 더하기 lnt 전체 제곱 마이너스 2lnt 곱하기 ft 더하기 ft 전체의 제곱의 루트 쉬운 거죠. 근데 얘랑 얘랑 같대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버리면 루트는 없애버렸습니다. 둘 다 똑같으니까. 자, 좌변은 1 플러스 FT의 제곱이고 우변은요 T 제곱 더하기 LNT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LNT FT 더하기 FT의 제곱. 그럼 이거 날라가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FT거든요. 맞지? 그래서 FT 있는 요 항을 이항합니다. 이항해버리면 2LNT FT는 T 제곱 있고요 플러스 LNT의 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넘어온 마이너스 1이죠. 아,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FT라는 거는 2LNT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LNT 전체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자, 이럴 때 얘 극한수라는 거잖아. 지금 X가 1로, T가 1로 갈 때. 근데 봐, T에 1 집어넣으면 0 되죠. 얘 1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1 빼기 1 되니까 0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로피탈 또 써도 된다 이거죠. T가 1로 갈 때, 자 그냥 바로 적을게요. 이거 미분해버리면 T분이 2가 되죠 이거. 자, 이거 미분해버리면 2T가 되고요. 얘 빼기 1은 없어지고 요거 미분해버리면 플러스 2LNT하고 속미분 T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t에 1 집어넣으면 분모 2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요거 2 되죠. 근데 요거 1 집어넣으면 이거 0 되기 때문에 치우고 그러면 이거 2 더하기 0이네요. 답은 얼마 돼? 1. 그래서 t가 1로 갈 때 ft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